고산지인 계산군은 일교차가 큰 지역으로 대학차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밭에 배추를 재배함으로써 옥수수 때의 당분을 먹고 자라 90일 배추로서 속이 노랗고 달콤한 그 맛이 단연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죠. 계산군은 대학차 옥수수로도 유명하지만 더불어 TV에도 단골로 출연하는 맛 좋은 절임 배추 생산지이기도 하답니다. 속이 꽉찬 배추 수확하는 날이에요. 계산 절임 배추는 김장 배추의 명품으로 불리는 불안 플러스예요. 불안 플러스의 특징은 해가 지나도 무르지 않으며 배추의 육질이 단단하고 속이 노랗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는 배추예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각 가정마다 김장을 준비할 텐데요. 예전에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배추를 절일 만한 장소도 여의치 않고 절임 배추를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답니다. 1년 먹을 김치를 올해는 저희도 절임 배추로 편리하게 김장할 거랍니다.